이탈리아의 여행 간 안전 씨, 붉은 지붕이 인상적이네요. 도시 전체가 유적지를 옮겨다 놓은 것 같습니다. 관광하다 보면 식사 때를 놓치기 일쑤죠. 식당에 들어가 밥 먹기 어정쩡한 시간, 안전 씨는 샌드위치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습니다. 옆에 앉아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때우는 젊은 배낭족들, 그런데 경찰이 다가옵니다. 경고 없이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광장에서 음식을 먹으면 65만 원의 큰 벌금을 내죠. 9월부터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는 이탈리아 도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정답은 피렌체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시가 길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는 물론이고 도로변에서 음식을 먹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인데요. 정오부터 3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7시간 동안 시내 중심 4곳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단속 장소는 우피치 광장, 내리거리, 그라노 광장, 닌나거리,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인데요. 적발될 경우 150유로에서 최대 500유로, 우리 돈 약 20만 원에서 6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적이 많은 주변에서는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동안 관광객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는 피렌체 시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도 했는데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피렌체 시내 거리에서 음식을 드시면 큰 벌금을 낸다는 점 잊지 마시고 안전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안전여행정보 퀴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